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오늘 준비한 요리는요, 또 다른 버전의 봄동전입니다. 오늘 준비한 봄동전은요, 여러분, 냉장고에 있는 야채를 또 많이 쓸 거예요. 속잎은 싸먹었고요. 겉잎만 남겼어요. 여러분,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이게 이제 전을 부쳤을 때 삐져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삐져나오지 않게 요렇게 하고도 저는 한번더 해요. 한번더 해주세요. 이렇게. 대만 많이 쓰고 이파리가 잘안 써지는 대파. 대파 꼭 넣으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넣으세요. 대파도 여러분 구시다처럼 많이 넣어도 호불호가 없어요. 굉장히 맛있고 고급진 맛을 내는 대파. 그 다음에 당근도 요리하고 남은 거 조금 곱게 썰게요. 당근도 여간 많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맛있어요. 달짝지근하고. 익혀놓으면 당근도 수용성이라 더 영양가도 있고 맛있어요. 표고버섯 세개 정도만. 또 너무 많이 써도 조화롭게. 세개 정도. 요것도 채 썰게요. 황대장님이 너무 좋아하는 청양. 두 개만 넣겠어요. 초등학생들도 먹어요. 이 정도면. 살짝 매콤한. 여러분, 구시다의 놀라운 효능. 간식부터 전까지. 구시다로 먼저 간을 좀할 거예요. 그리고 간은 그냥 모자라게, 모자라게 조금만 할 거고요. 먼저, 요렇게 해갖고, 한 10분 두세요. 여러분, 콩가루 잘 쓰고 계시나요? 생콩가루는 어울리지 않아요. 맛없어요. 진짜로. 그거 잘 써야 되고요. 볶은 콩가루는 더잘 써야죠. 근데 이찐 콩가루는요, 제가 이거 연구해갖고 해도 신박합니다. 아무데나 몰라요, 몰라요. 정말 여러분, 자, 달걀로만 물은 안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놔두면 이 배추가 센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이 살짝 나와요. 느긋하게 하세요. 서두르시면 안 돼요. 철펜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불을 올릴게요. 저도 어떻게 올리시냐면. 정말 약불로. 여러분, 보일랑말랑한 불이에요. 너무 세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약한 불. 왜냐면 손이 놓을 때 그때 이제 센 불로 올려줄 거고요. 지금은 절대 세면 안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튀김가루, 부침가루 써주세요. 튀김가루, 부침가루에도 간이 조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다 조금 넣으시고 요걸로만. 근데 요거를 많이 쓰지 마시고요. 겨우 무쳐만 주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건강하겠죠. 이게 이제 배추가 센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따 물이 나와요. 그걸 감안해서 봄동 크게 두줌 하실 경우에는 그래도 가루를 한세 스푼 정도는 쓰셔야 될것 같아요. 또 너무 없어도 맛없어요. 가루가 좀 있어야 맛있어. 막 너무 건강식 하려면 맛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북이 세개 쓸게요. 여러분, 스탠드오브 쓰세요. 이 소리 나는 게 건강한 소리인데 다들 너무 예민하셔. 이렇게 찌꺼기가 어저께 오징어 버터 구이를 해서 이래요. 이렇게 있을 때는요, 긁어버리셔요. 기가 막히죠? 코팅팬 이러다가는 난리 나죠. 철팬도요, 기름기가 없으면 어려워요, 더. 기름이 있으면 훨씬 하기가 쉬워요. 자, 이럴 때는 길좀 들여준다 생각하고, 기름을 다 둘러요. 그럼 좀 빨리 돼요. 열전도율이 더 좋아져 버려. 이게 매개체가 돼가지고.
자, 이제 맛있게 부쳐보겠습니다. 전이니까 기름 좀 넉넉하게 둘러주시고 조금씩만 이렇게 두 개로 하시면 좋아요. 언제나. 조금 얇으면 더 맛있잖아요. 아, 얇으면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지금 가루를 너무 적게 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뒤쪽이 다 익기 전에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만지실 때도 이렇게 손을 대시거나 다른 도구를 하나 더 대세요. 그럼 훨씬 쉬워요. 와우. 환상. 굿이다. 세상에. 사랑스러운 굿이다. 너무 살짝 매콤하면서 완전 매력 덩어리야. 먹어봐. 세상에. 완전 색다른 맛이에요. 와, 맛있다. 맛있죠? 보통 봄동전이 아니야, 여러분.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지금까지 저희가 해 먹었던 봄동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제가 맛을 조금 그리잖아요. 표고도 환상이고요. 고추도 환상이고요. 당근도 환상이고, 대파도 환상. 다 맛있네요. 굿이다가 또 신의 한 수고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부치기가. 그래서 저도 남은 거에 한 스푼 정도 더 쓰고. 정말 히트가 뭐냐면 콩가루 표시도 안 나요. 좀 더 하려고 이것도. 여러분, 표고는 꼭 사서라도 넣어주세요.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꼭 이대로 해보십시오. 가루는 좀 나서 쓰세요. 너무 어렵게 부쳤어요. 저는 한 스푼, 수북이 한 스푼 정도 더 남은 거 반죽 해놨거든요. 처음에 한 5, 6스푼 써주시면 편안하고 맛있게 될 것 같아요. 건강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